한동대 학생부 종합전형 한동인재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동인재전형 면접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동인재전형 전체 모집 인원 규모입니다. 네, 270명 상당수 인원이 되는 거죠. 한동대는 전 학부가 자율 전공입니다. 그래서 1학년 동안은 학부에 무관하게 무학과 개념으로 모집을 하고 그리고 2학년 때서부터 전공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명의 많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동인재전형을 모집하고 있다. 네,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1단계에서는 2배수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900점 만점 중에서 360점 기본 점수 주고 최고점 900점까지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2배수라는 것이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3배수와는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1단계 서류 심사 부분 것에 의해서 상당히 합격권과 일치되어진다. 다른 대학은 3배수인 반면에 2배수이기 때문이죠. 다음 2단계에서는 선발배수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1단계 성적을 90%고 2단계 면접이 10%다. 다른 대학들은 1단계 서류가 70, 2단계 면접이 30% 이렇게 되는데 한동대는 특징적으로 1단계 성적이 무려 90%이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많이 작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60에서 900점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반영 비율이 400에서 900점까지니까 편차가 대략적으로 360 앞을 빼야 됩니다. 실질 반영을 보면은 900에서 360 뺐었을 때 여러분들 이 기준이 540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100에서 40점을 빼면은 6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가 아니라 10%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와 같은 범위를 갖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기본 점수가 40% 부여되어져 있다는 점은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40% 기본 점수가 부여되어져 있지만은 540점이 서류 심사 부분이고 면접고사가 60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면접 비중이 10%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편차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즉 실질 반영 540, 실질 반영 60으로 따졌을 때는 면접고사의 실반영 비율은 비율로 따져도 10%를 상회하는 그와 같은 비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2배수 합격하면은 합격이 거의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만은 2단계 면접 바로 60점에 해당하는 이 면접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서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오늘 영상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동대에서 추구하는 그와 같은 면접 한동대 인재상 그에 맞는 면접 대비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고사 평가 항목 및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본교 인재상 부합도 즉 한동대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얼마나 부합되느냐 이 부분이 20%에 해당합니다. 성장 잠재력 역시 20%입니다. 각각 의사소통 및 면접 역시 20, 논리성 20, 그리고 독창성 20%.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5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20% 동일한 균등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인성 및 한동대에서 중요하는 창의성 평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항목에 유념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교 인재상 부합도와 관련된 면접 내용입니다. 한동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가치관, 그렇죠? 기독교적인 사랑, 그리고 봉사정신, 그리고 지원 동기. 특히 한동대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그렇죠?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가치와 지원 동기가 필요합니다. 학업 계획, 4년간의 학업 계획.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인재상 부합 때 평가되고, 두 번째 성장 잠재력입니다.
성장 잠재력은 학생부랑 자소서에 기술된 활동에 대한 개별 질문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창의 인재, 이 모두를 꼭 알아놓으세요. 글로벌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면접에서 여러분이 쓰는 용어들이 중요한데, 네, 저는 미래 한동대가 지향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로서 고등학교 때 제가 했던 활동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러한 활동은 미래 한동인으로서 어떻게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및 면접, 이것은 다른 대학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논리성입니다. 네, 당연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그렇죠, logical thought, logical expression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동대에서 또 중요시하는 게 창의성이죠. 그래서 진부하지 않고 너무 뻔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유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글로벌 마케터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었을 때 진부한 답변은 이런 답변입니다. 네.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부서의 활동이고 최근에는 마케팅 부서를 넘어서 모든 부서가 전사적 마케팅 시스템으로 판매 촉진 활동하는 것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진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전의 마케팅이죠. 오히려 창의 능력이 있는 학생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개념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블루오션 스트래티지,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한 고와 같은 활동이 마케팅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한동대 면접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입학 홈페이지와 모집 요강 참고라고 했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면은 이 정도의 영상 가지고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모의 면접이랑 발표 부분 건데 실질적으로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물어보면은 발표식으로 이렇게 쭉 내용 있게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구술 형식으로, 말로하는 논술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결하고 솔직한 대답입니다. 제한된 시간 최대한 활용하라. 즉 반드시 결론부터 말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근거. 근거는 두 가지 정도. 근거 1, 근거 2. 간단한 부연 설명해주고 다시 결론을 재강조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갈식으로 답변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먼저, 그리고 근거 1, 부연, 근거 2, 부연, 그리고 다시 결론 강조. 이런 형태로 네,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은 한동대를 졸업한 후에 한동대에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도움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세요. 했었을 때 결론 먼저. 네, 한동대에서 배운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봉사정신은 졸업 후의 진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는 해외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대에서 배웠던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과 해외 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익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 부연. 두 번째, 한동대에서 배운 전문 지식과 그리고 한동대의 봉사정신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단한 부연. 네, 특히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런 설명해 주면 돼요. 마지막에 결론. 근거 1과 근거 2의 내용을 요약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한동대에서 저에게 부여된 그와 같은 글로벌 한동인재 그리고 또한 한동대에서 저에게 부여된 봉사정신, 이 두 가지가 저의 미래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크게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되고, 그렇죠,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 두루뭉실하게 과정식으로 답변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인 예시로 나왔는데, 네, 첫 번째 것은 이거는 소프트웨어 학종이 따로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학종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요. 자, 두 번째, NI 세상읽기 반에서 국가경제의 실태라는 기사문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본인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가경제의 실태라는 기사문을 작성했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본인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어떤 내용 본인의 주장? 이렇게 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숨은 질문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인의 주장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 답변을 하나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죠. 네, 저는 NI 세상 읽기 내서 국가 경제의 실태 기사문의 내용은 다름 아닌 R의 공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기사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의 R은 리세션 또는 D의 공포라고 합니다. 디프레션 바로 불황의 공포, 불경기의 공포라는 기사문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기사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진단 부분에 있어서 특히 거시 경제적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어지고 있다는 차원이랑 그리고 두 번째 실물 경제에 있어서 많은 경제의 현상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솟고 있다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 주장은 이와 같은 R의 공포, D의 공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이방관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얘기해 주면 돼요. 저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대해서 거시적 차원과 실물 경제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저의 경제적인 기본 관심과 지식은 한동대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밑거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은 아주 완결성 있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홍보부에서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했나요? 자, 홍보부에서 활동한 부분 거에 대한 역경 극복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 것도 답변할 때 여러분들 내용 있게 완결된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려웠던 점 무엇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바로 problem, 문제제기, solution, 해결책이죠. 그래서 어려웠던 점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좀더 부각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샘플 답안입니다. 학교 홍보부에서 저는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홍보부의 부원들이 자기 자신의 성적 관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교과 성적에 치우치는 바람에 활동 전체가 미비했다는 사실이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어려웠던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책. 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책으로 동아리 부장으로서, 홍보부 부장으로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자, 자기가 접근했던 것에 대한 내용, 근거 1번 또 근거 2번을 대줘야 됩니다. 복수로 대주는 게 좋아요. 우선적으로 전체 홍보부의 커리큘럼을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학력시험이 있는 그 기간을 피해가지고 전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학교 홍보부의 활동을 가능하면 방학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학교에 시험이 있는 그와 같은 일정을 피해서 커리큘럼을 조정한 결과 부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홍보부에서 기사를 내는 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부원들에게 인센티브로서, 각 담임 선생들에게 홍보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서 쿠폰을 발행하고, 이와 같은 쿠폰을 많이 확보한 학생은 생기부에 적극적으로 비교과 활동에 반응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지도교사와 더불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저는 학교 홍보부에서 활동이 어려웠던 점은 바로 부원들의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점을 커리큘럼 조정과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두 가지를 통해서 무난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죠. 배우고 느낀 점. 저는 이와 같은 홍보부에서의 역경 극복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부분은 다름 아닌 리더십의 본질이 어떻게 하면은 부원들을 잘 돌보느냐 하는 배려의 정신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이 부분 것을 확인했고, 한동대에서도 동아리 활동이나 대학에서의 봉사활동을 할 때, 활동이 미진했었을 때 어떻게 동기부여하는 그 방법을 진행함으로써 크게 도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동대학 학종입니다. 한동 인재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면접을 대비하느냐 기준으로 여러분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한동대 학종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